이제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해리먼 스테이트 파크의 대표적인 뷰 맛집인 웨스트 마운틴으로 다녀왔습니다. 펠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엑시트 17번으로 나오면 올라가시죠. 사이먼 버스 출발했어요. 레크리에이션 에리어가 나오는데 바베큐를 할 수 있는 피크닉 에리어와 운동장,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크 트레일 및 다수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날도 12시부터 옥토버 페스트가 열렸는데 저희는 일찍 도착해서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앤소니 웨인 트레일, 파운 트레일, 팀톤 트레일, 웨스트 마운틴 쉘터로 갔다가 아팔라치안 트레일, 비치 바텀 로드로 내려왔습니다. 총 거리는 5.5마일 정도로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하늘이 더 파래 보이네요. 뷰 맛집답게 중간중간 뷰 포인트들이 많아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선장님 앞으로 가. 미국이 워낙 넓어 다양한 산들과 계곡도 많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니는 해리먼 스테이트 파크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산들이 카메라. 그렇게 험하지 않아 한국의 명산들처럼 멋짐은 없지만 저희 연배에는 아주 좋은 산들입니다. 워낙 넓고 트레일도 많아 아직도 안 가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레일도 자연 친화적이라 인공적인 철제 계단이나 이정표, 조형물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산마다 있는 정상석은 이곳에는 없습니다. 되게 좋아해. 그리고 분위기 맞춰서 좋아하지 않고. 파란색 표시가 팀톤 트레일, 흰색이 아팔라치안 트레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나갔어. 요즘은 무통 분만에다가 이게 다 해가지고 여기 저 그룹에서 또 저기 야생동물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블랙베어를 포함하여 매, 독수리, 사슴, 비버 등은 종종 보기도 하고 퓨마를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신빙성은 없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되고 여기 있으면 되고. 오케이. 잠깐만요. 자, 저 바위 뒤에 한번 서 보세요. 찍게.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아니, 그 바위 뒤에. 바위 앞에. 아, 뒤에? 아니, 그 바위 뒤에 괜찮아, 거기는. 난 또 바위 뒤로 가라는 줄 알았어요. 잠깐만, 지금 좀 버려놔. 이렇게. 이 정도 각도는 나와줘야지. 아, 그렇지. 아, 좋아. 그래야 뒤에도 보이고. 자,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사진 찍을게요. 단풍이 이제 이곳저곳에 보이네요. 몇 주 뒤면 멋진 단풍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한 번씩 봐주세요. 이리 와, 사이먼 이리 와. 한 번 더 줘라. 아니, 지금 사진을 여러 번 찍었어. 예?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사진을 같이 찍어. 맞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자, 사진 찍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내년에 없어. 내년에 뭐 없어? 쪼로 해? 아이씨. 63년생이 없어. 나는 13년생. 13년생? 63년생? 아니, 내가 없어. 내가 없어. 63이 없어. 아, 1년마다 해. 굿모닝. 산에서 만나는 댕댕이들이 저희 팀을 아주 좋아합니다. 종종 집사를 안 따라가고 저희를 따라 나서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오늘 하나만 가서 나눠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쌀쌀한 날씨였는 거는 오미크론입니다. 나는 좀 이따가 고래사 음료로 준비했는데 건수오부시 소스와 간장 소스도 들어갔고 역시 부산 선배 음료답게 맛이 괜찮았습니다. 모두들 대만족이었다. 요즘 더 필요해? 이따가 반수 모두 썰어놓고 고추, 파프리, 버터, 양파, 감자, 소스까지 추가하고 고추와 시치미도 뿌렸습니다. 비밀인데 다시다 요리하신 시안 국물로 대기한 맛을 부탁드렸습니다. 자, 오십시오. 당신이 장노 장노고 굉장히 만만해 보이나 보다. 와, 인정하잖아.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럼. 정말. 요건, 요건 뭐야, 요건 뭐야. 요건 형님. 포기인 거, 떡 하나. 밑에 그 포기인 가져가 있습니다, 포기인. 떡을 하나 먹어야 돼. 됐어. 떡은 나눠서 드세요. 떡 나눠서 먹으라고 혼자 다 먹어. 떡은 나눠서 드세요. 떡은 챙겨놔야지. 나랑 먹어. 나랑. 자. 된 거예요? 아이고, 줄을 서시오 얘기 안 하세요. 하나 더 가지고. 어, 저희 안 받고. 가지고 가셨지? 네. 아, 나는 다 죽고 했다니까 이제. 술 얘기 해도 돼? 어, 여기 앞에. 아, 그래. 어, 좋아. 물고 있으면 되겠는데, 이제? 물고. 아니,
거짓말이야. 이거 무 좋아할 거야. 무 가져가. 나 무 가져가 무. 무를 주세요. 무 많아. 진짜요? 무 많아. 네. 무 익었어. 무 익었어. 무 익었어? 아, 또 무 안 익었대요. 익었어. 익었어. 네. 꽃이 가져가 주시. 네. 그래서 하나만 주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 국물 조금만 더. 국물은 많아요. 껍데기. 많이 껍데기. 되게 잘 주셨는데.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아니, 뭐 돼지 껍데기야. 됐습니다. 신고지 않나 모르겠네. 돼지 개. 개. 개혀? 아, 국물 좀 매콤하게 드실려면 이거 있어요. 누구야? 시치미. 시치미. 네. 분들은 이게 뭐가 아니라 인삼에 인삼. 어디 무슨 무는 인삼이라던데? 가을 무는 인삼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에 응축된 영양이 가을에 정점을 찍기 때문이라네요. 아니, 이게 양념을 봉다리에 들어있는 양념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뭔 소리가 하려고? 아, 국물이 진짜 기가 막혀요. 김치 많이 드실래요? 국물 맛있어. 오뎅도 맛있어. 아, 이게 고래사 어묵이라고. 네. 한국에서 고래사 어묵이요? 응, 맛있는 거야. 어묵이 좋은 거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고래사 어묵이요. 고래사. 고래사 어묵. 아, 고래사. 어묵은 또 부산 어묵이잖아. 부산 어묵. 고래사네. 고래사. 아, 물떡떡이랑 같이 파는구나. 대박. 고래고기를 만들었나 봐요. 참, 할 말을 잊게 만드네. 뭐래? 오래고기도 먹잖아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알뜰하게 먹었습니다. 국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송고송 나무에 먹는 맛이 최고죠. 어떻게 하냐면 미장원에 보내. 물떡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가발을 쓰고 미장원 가서 그걸 한 다음에. 근데 고래사 오는 고래로 만든 물에다가 씌워가지고 가방통 밑에 내들 가지다 있는데. 그러니까 헤어를 있습니다. 미장원에 그냥 커피를 마실 때 나눠주시는 허쉬 초콜릿이 머리 상에다 씌워놓고 해주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죠. 박카스처럼 장어 대장 얼굴 가려서 안 해. 하산길은 계속 되는 급경사 내리막입니다. 거꾸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지는 깔딱고개의 양상이죠. 손캐조합이래. 손캐조합. 케인이 논다 봐. 손캐조합의 기분 좋은 꿈 소식을 들으며 인사했네요. 뒤쪽에 겨냥했던 디스만.
밥값이 아우 안 되죠. 임도인 비치 바텀 로드인데 양쪽에 쭉 뻗은 나무들이 멋진 곳입니다. 여유로운 산책길로도 좋습니다. 내려오니 옥토버페스트가 한참이네요. 운전을 해야 해서 저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작은 목표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거의 도달하고 있네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는 내 돈 내 산 바카스입니다. 언젠가 협찬이 들어오겠죠.